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영웅인 황영조 선수의 고향인 강원도 삼척이 마라톤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고선영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원 삼척 엑스포 공원입니다. 지금 이곳은 미세먼지를 씻겨줄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라토너들의 달리기를 향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빗줄기 속에서도 많은 분들은 몸을 풀며 자신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이곳 엑스포 광장을 출발해서 근덕면 초곡리 황영조 고향 마을을 돌아오는 42.19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풀코스 400여 명 등 모두 5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레이스를 펼치는데요. 특히 케냐와 일본 등 15개 나라에서 외국인 선수 200여 명도 참가합니다. 대회 코스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가 훈련했던 코스로 해변을 따라 이어진 만큼 동해바다의 풍광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별한 이 참가자가 있다고 해서 한번 먼저 참가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복장이 특이하고 또 화려합니다. 어떻게 이런 복장을 준비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저희는 삼척에서 활동하는 이사부 러닝크루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재밌게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좀 다양한 복장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파이팅! 네, 그럼 이번 대회 많은 공을 들인 박상수 삼척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척시장 박상수입니다. 네, 이번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이 대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는 바르셀로나 재패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만들어진 행사 대회인데요. 벌써 2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2.19km 코스 중에는 맹방에서 건덕을 지나 초고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코스는 우리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힐링하면서 감상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경기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코스로 확신합니다. 네, 삼척의 봄비와 함께 달릴 참가자들 즐겁고 힘차게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완주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삼척 엑스포 공원에서 아나운서 고선영이었습니다.